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뉴엑스에서 나왔어요. 초가성비, 진짜 초가성비 페달 튜너예요. 얘는 슬로우 튠 NTU3 MK2 모델입니다. 와, 얘는 짠! 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디자인, 와, 진짜 찢었다, 찢었어. 와,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작고, 진짜 간단하고. 와, 이 진짜 큼지막한, 이게 HD 화면이거든요. 진짜 대형 HD 화면으로 튜닝 상태를 되게 쉽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여기에 보시면요. 다 출력이 음소거 되는 트루 바이패스, 버퍼 바이패스, 그리고 음이 나오는 버퍼 바이패스까지 세 가지 모드로 지금 토글 스위치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요. 뒤쪽에 보시면요. 디스플레이 모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풋에 꼭꼭 다를. 그리고 센터 마이너스 연결하시고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트루 바이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루 바이패스로 되는데 버퍼로 한번 바꿔보고요. 네, 온오프 이걸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버튼을 짧게 눌러서요 세 가지 버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이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스트로브 모드까지 네, 세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모드랑 A4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얘를 짧게 눌러서 튜닝의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기타 모드, CPS, 베이스 모드. 오, 기타 스트로브. 이게 맞는 거고요. 또 맞고요. 올라가 너무 올라갔어. 네, 맞고요. 아, 이 모드 조금 어렵네요.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다. 디스플레이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네, 아, 이건 좀 쉽네요.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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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간단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버튼 눌렀다 끄면은 바로 예. 온오프 모드이니까 진짜 쉽고요. 이 버튼도요. 일반적인 그런 풋스위치가 아니라 되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요. 되게 쉽게 발로 밟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작으면 이게 조그매가지고 미스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발로 밟을 수 있는 풋스위치로 되어 있네요. 얘 가격이 진짜 6만원이에요. 6만원. 보통 이렇게 나오면 한 11만원 정도?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성비로 지금 나와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잖아? 가성비 페달 튜너 뉴엑스에서 나온 플로우 튠!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